첫 번째는 Q와 공, 회전이 만들어지는 원리에 관해서입니다. 이렇게 공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회전을 주고 친다고 합시다. 그러면 힘을 받은 쪽은 앞쪽으로 나아가려 하고 반대쪽은 가만히 있으려 하겠죠? 한쪽은 가만히 있으려 하고 한쪽은 나아가려 하니 참 마음이 안 맞아 돌아버리겠죠? 그래서 공이 도는 겁니다. 아무튼 공은 이런 방향으로 돌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쿠션과 공, 회전과 운동 방향에 대해서입니다. 이렇게 쿠션과 공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아까와 같이 회전을 주고 쳤다고 합시다. 회전이 이런 식으로 생성되겠죠. 그리고 쿠션과 충돌하게 된다면 공은 이렇게 돌고 진행은 다음과 같이 할 것입니다. 어딘가 헷갈리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여기 땅이 있습니다. 자전거 한 대가 있다고 하죠. 우리가 페달을 밟으면 바퀴가 이렇게 회전하겠죠? 그리고 자전거는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세 번째는 공과 공, 일적구의 회전이 전달되는 원리에 관해서입니다. 수구와 일적구가 있다고 하죠. 회전을 주고 치게 되면 일적구와 충돌하겠죠? 바로 이렇게요. 이렇게 충돌하게 되면 수구가 갖고 있던 회전이 일적구에는 반대 방향으로 회전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런지는 예시로 알아보도록 하죠. 이렇게 톱니바퀴 두 개가 맞물려 있다고 합시다. 밑에 톱니바퀴가 회전한다고 하면 위에 톱니바퀴는 그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겠죠? 이러면 굉장히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